네, 방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올해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1조 클럽, 2조 클럽에 가입하는 새로운 얼굴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2014년에 저희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유한양행이 120년 국내 제약 바이오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매출 1조 원 고지를 좀 밟았는데요. 아, 네. 사실 뭐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게 좀 유명세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게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아직까지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조 원 이상한 제약 바이오 기업이 10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좀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이제 매출 1조 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의 안정성을 갖췄으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뭐 갖췄다고 분석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올해는 차 바이오텍과 LG화학의 생명과학 본부가 매출 1조 원, 그다음에 유한양행이 2조 원 클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차근차근 나가고 있는데 LG화학의 생명과학 본부 1조, 그리고 유한양행이 2조 클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1조 클럽에 이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가 차 바이오텍이라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제 차 병원 그룹의 뭐 그룹사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데 아, 그래서 네. 차 바이오텍이군요. 네, 차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이제 연결 기준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7,132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이제 줄기세포 보관, 면역 줄기세포 보관, 유전체 분석, 해외 헬스케어 센터 컨설팅 등 사업이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에서 매출이 지속 상승하면서 올해 1조 원 클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뿐 아니라 이제 차바이오텍은 내년 매출도 더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가 텍사스에 건설 중인 이 공장 설립이 완료되면 아까 이제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CDMO라고 있는데 이 생산 용량이 현재 500리터 규모에서 2000리터 규모로 4배 가량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네. 내년에는 뭐 올해 뭐 1조 달성이 좀 실패하더라도 내년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됩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듯이 LG화학의 생명 과학 사업 본부 1조 원 매출이 가능하다고요? 네, LG화학에도 이제 생명과학 본부 그러고 보면 LG화학이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네, 이제 에너지 LG 엔솔까지 있었죠. 네, 그랬던 분사했으니까 그렇긴 네. 한데 이제 생명과학 본부도 굉장히 이제 1조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큰 사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8,860억 원입니다. 이제 뭐 현재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약 3천억 원 매출이 뭐 4분기에도 예상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올 연 매출이 1조 2천억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LG화학 생명과학 본부는 올해 초에 미국 제약사 아베오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했는데요. 요 영향으로 조금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또 LG화학 생명과학본부 1조 원 달성이 좀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보통 이제 제약사들이 외부 상품, 이제 외부에서 도입한 상품들을 팔아서 매출을 남기는데 LG화학 생명과학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약들로 매출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LG화학의 생명과학 분야가 1조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자, 유한양행은 2조 클럽이죠? 이거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양행이 2014년에 최초로 이제 1조 원을 달성했는데 현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조 4,200억 원가량으로 이제 4분기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는 쉽지 않고 내년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예. 합니다. 이제 FN 가이드라고 금융정보 업체에 따르면은 올해 제약 빅5 매출 컨센서스에서 이제 녹십자가 1조 6,500억원가량, 종근당이 1조 5,600억원, 그다음에 한미약품이 1조 4,600억원, 대웅제약이 1조 3,500억원가량으로 아직까지 약간 2조 원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빅5로 불리는 전통 제약사 중에서는 유한양행이 또 매출 2조 원을 가장 먼저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자 유한양행의 매출 2조 원 클럽 달성 가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